ハジマ、ハジマ、うわっ、ちょっと、ねえ、かかってろ。スタート、ゴー、コンポーズ、ナンバーワン、時間、ガチャ、ガチャ。じゃあ、心臓起動から、ファーラン、ファーラン。잠깐만. 뭐 있는 것 같은데? 아, 그래요? 아, 깜짝이야. 똑같은 거냐? 그럴 줄 알았어, 난. 너 다닐 줄 알았어. 아씨. 똑같은 거야? 뭐 있었어? 아니, 뭐. 어? 소리. 누구야? 네. 어? 소리 집중, 현님. 네. 잠깐만, 뭐야, 어디야? 뭐 왔어? 아니, 뭐, 내가 조금. 그럼 여기 구조가 좀 바뀐 것 같아. 뭐가 바뀌어? 여기 구조가. 바뀐 건 어떡해. 뭐가 바뀌어? 와, 깜짝이야. 어? 잠깐만. 네. 뭐예요? 어? 아니. 뭐야?
누구야? 누구야? 뭐야? 아, 벌써. 누구요? 뭐야? 누? 소리. 집중. 자나치마. 아니 누구냐? 와, 내가 시작하자마자 대체 뭐냐 이거? 밑에 집중. 뭐 건드려? 뭐 건드려? 잠깐만. 뭔 소리야? 잠깐. 어? 소리. 소. 문 여는 소리네. 밑에 집중. 문 여는. 떨어져, 소리. 떨어져. 떨어져. 뭐야? 밑에. 하지 마. 야, 저기. 야, 하지 문, 하지 마. 문득 문득. 떨어져, 뭐야? 밑에. 하지 마. 야, 저기, 야, 하지, 하지 마! 문턱이 뭐야? 나. 나가서. 문턱이 뭐야? 틈에 갔어. 이쯤이다, 문틈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누구냐? 거기서 입 벌리고 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있어? 시작부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? 왼쪽 창, 입 벌리고 있었어. 눈이 퀭해. 남자. 아재 귀신이야. 이번엔 나 확실히 봤어. 아재. 40대 중후반 아저씨. 얼굴이 흙하고 눈이 퀭해. 그리고 입을, 아.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이 봤는가 모르겠어. 하지만 나는 봤어. 그렇게 봤어. 누구야? 마스크 팩 모양이 정답이다요.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어.
다시 한 번만. 다시 한 번만이라. 아저씨. 어디 있어? 뭐요? 예? 거기 있어. 있어. 잠깐 들어가도 될까라? 잠깐 들어가도 되겠어. 예. 잠깐 들어. 잠깐 들어. 뭐야? 오! 온다, 온다! 뭔데요? 잠깐, 좀 위에서. 3층, 2층. 잠깐만, 어? 잠깐, 에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멍커, 멍커. 멍커. 어디야? 둘 중에 어디야? 잠깐만 기다려, 언니. 잠깐만. 어디?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기 있냐고? 거기 있냐고? 어? 나와봐. 나와봐. 나와보라고. 뭐야? 저, 어? 아니야. 안 잠겼어. 형님 잠깐만, 오지 말아봐봐. 이거
있어. 와, 와, 잠깐만. 아. 잠깐만! 뭔 소리야? 뭔 소리만 난다. 어? 뭐야? 뭔 소리만 났길래? 목소리나 도대체 여기서 이 집 아니요? 울리는 소리요. 울리는 소리. 뭐야? 뭐야? 누구 있어? 소리 질렀다. 소리 질렀어. 시험하는 소리 아니야? 잠깐만. 뭔 소리 있어? 아저씨 아저씨 얘기 좀 해보시오. 얘기 좀 해보시오. 자. 여기 계시오. 아저씨, 자, 얘기 좀.
얘기 좀. 야, 이 하면 계속 문 다 못 오면 나 못 오면. 그게 자꾸 뭐 다칠. 있어봐. 뭐해 밑에서? 밑에서 뭐해? 아, 아니 한번 아니 좀 안 되겠는데. 아, 아저씨 여기서 얘기할게라. 그럼 여기서 얘기합시다. 자, 아빠가지 마. 갈라면 무조건 문 닫으려고 해. 자, 여기서 얘기합시다. 그러면. 우리 전부터 봐서 알지라. 자, 더 이상 안 갈게라. 이제 그만 장난치시오.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?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, 아저씨? 48. 48이라.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? 우리 알지라. 귀찮아 죽겠다고? 우리 가라. 아, 주위에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, 귀찮다고.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누구 계시오?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. 좀만 크게.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누구 계시오? 전에는? 어? 뭐? 지금은 없다고? 그러면 이 전에는 누구랑 같이 쓰던 소리구만이라. 어떻게 돌아가셨어? 예? 술을 좋아하신다고라. 가을쯤에 사고 술 드시고 운전하셨어. 그러면은 가을쯤에 언제 가을 말아요? 재작년 가을쯤 술 드시고 운전하셨구나. 가족들은 있으시오? 가족들은? 에? 딸 하나 있다고? 딸 하나. 아. 와이프도 아파. 괴로워서, 와이프 때문에 괴로워서 술 마시고. 와이프께서 많이 아프셔. 혹시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신 건 아니지라. 아,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. 아저씨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병간호 이런 거 좀 하시느라고 이렇게 좀 이래저래 좀 많이 괴롭고 하셔가지고 약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운전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셨구만이라. 이렇게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맞지라. 예.
맞아, 예. 근데 제가 이게 감히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라. 이게 산 사람은 산 사람,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고 아저씨는 또 좋은 데 가셔야지라. 이런 데서 계시면 뭐하겠어? 우리가 여기 와갖고 뭐 여기를 뭐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아저씨 뭐 머물고 계신 곳을 우리가 뺏으려고 온 것도 아니라. 그냥 지나가다가 뭐 아저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려고 저희가 한번 와봤어라. 우리 그렇게 뭐 여기 뭐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라. 아저씨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. 아저씨도 불편하시잖아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. 아, 처음에는 좀 짜증나서, 왜? 얘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고. 아, 예, 얘기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다고.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계시오? 예? 부탁 안 하자고요. 뭔데요? 일단 들어는 볼게요. 들어는 볼게요. 나중에 막걸리를 말씀하시는데 막걸리? 막걸리 한 백만 받아다 달라고? 소주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막걸리. 아저씨, 제가 이렇게 약속은 드릴 수는 없어요. 이렇게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, 제가 나중에 꼭 그 다시 올 기회가 생기면은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, 기회가 생기면은 꼭 막걸리 받아가지고 올게요, 한 백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